안녕하십니까.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 세종에 있는 학원에 여러분 그 뒤에 뭐라고 썼냐면, 반복, 반복 학습이 기적을 부른다라고 썼습니다. 제가 기적을 부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제가 가리키는 과목이 뭐예요? 부동산 공시법령이고, 공시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뭐라고, 국가가 공적장부를 뭐예요? 공적장부를 두 개를 만듭니다. 공적장부 두 개를 뭘 만드냐면, 하나는 뭐예요? 등기부하고, 하나는, 자, 이렇게 등기부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 대장을, 대장 있죠? 대장. 이 두 개를 만들어서 논리 세양 사람들한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면서 이 법을 배우는데, 이 등기부 만드는 법이 부동산 뭐예요? 부동산 등기법이고. 그 다음에 이런 대장 있죠? 대표적으로 대장이고, 우리가 지적 공부라고 하는데,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있죠? 이런 공부를 만드는 법이 공간정보구축 및 이렇게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그런데 우리가 보통 줄여갖고 공간정보관리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관리법. 이걸 더 줄이면 우리가 뭐예요? 무슨 법이라고 지적에 관한 법, 지적의 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자, 손님한테 부동산 매물을 이제 소개를 할 때 뭐하고 뭐를 봤는데 등기부하고 대장을 봐야 되죠? 이 두 개를 봐야 되는데 항상 등기부와 대장 내용은 뭐 해줘야 돼? 이거 일치해야 됩니다. 자, 일치해야 되는데 만약에 등기부의 소유권은 갑이고 자, 등기부의 소유권은 만약에 등기부의 소유권이 을이고 대장의 소유권자가 말하면 갑이라 하게 되면 누가 맞는 거니까 등기부가 맞는 거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자, 이 프린트 나눠준 대로 뭐 외우자고 이거 소동심에 뭘 찍자고 시장 찍자 이렇게 외우라는 게 그거예요. 내용이 두 개가 틀리면 자, 이 소유권은 뭐가 맞고 등기부가 맞다. 자, 이 소유권은 뭐가 맞다고 등기부가 맞고 그 다음에 만약에 뭐예요? 직원이나 면적이나 이런 표시상이 틀리죠? 뭐가 맞는 거라고 대장이 맞는 거니까 뭐에 대해서는 토지 표시에 대해서는 뭐가 맞다고 대장이 맞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안 받으셨어? 아, 늦게 오셨죠? 예, 그 뒤에 잠깐 나가셔갖고 뒤에서 거기 아빠 사무실 앞에서 가져오세요. 아, 예, 꼭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 다른 사람은 받는데 내가 못 받으면 나 기분 더럽게 나쁘니까 꼭 더 잘 챙겨갖고 받으셔야 돼요. 네, 꼭 받아보세요. 네, 괜찮아요. 네. 그래서 자, 따라해보세요. 소등심에 지장 찍자. 서로 내용이 틀리면 소유권은 등기부가 맞고 지장, 지, 땅 짓자. 땅에 대한 표시는 뭐가 맞다? 대장이 맞다. 이렇게 그렇게 보자. 이렇게. 자, 그래서 그 기본적인 사항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이해하자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자, 이 등기법이 12문제 나오고 지적법이 몇 문제 나오는데 12문제 나오는데 이 지적법은 그냥 단순하게 이해만 하면 외우는 겁니다. 외우다 보면 자, 몇 개까지 그 12개 다 못 맞아요. 12개 다 못 맞고 11개까지는 말 수 있는데 그 왜냐면 그 작년처럼 그 책에도 없는 내용을 시험 문제 내고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국가가 뭐예요? 그런 식으로 내갖고 우리가 작년보다 합격자가 지금 7,000명 정도 합격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올해는 뭐예요? 작년보다 조금 내용이 쉴 수 있으니까 올해 기회다 생각하시고 올해 만약에 못 붙으면 한 5년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해 기회입니다. 올해 기회니까 올해 뭐 합격하도록 노력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뭘 더 열심히 해야 되니까 이 지적을 열심히 해갖고 여기 승부를 걸자죠. 그래서 어디 청주에 어떤 저 50대 초반에 어떤 사람은 공부하다 보니까 등기법이 어려우니까 뭘 이 지적은 뭐 12개 다 맞았어요. 지적만 열심히 공부했고 지적만 다 맞고 이 등기법은 내리 긋는데 그날따라 자꾸만 1번을 내리고 싶어하고 1번을 내리걷대 이렇게 12개를 그래서 하나 맞았어요.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꼭 1번을 했는지. 아, 근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1번을 찍었냐니까 그 교수님한테는 얘기하는데요. 그 지금까지 한 번도 1등을 못 해봐서 그래서 1번이 자꾸만 뭐예요. 그게 제게 트라우마랍니다. 그래서 1번을 찍었다는데 절대 여러분 그냥 이 길게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2인자가 좋으니까 그냥 그 요즘은 아이들이 뭐예요 희망이 저기 뭐예요 장래 뭐가 되냐 하면 대통령 아니랍니다. 왜냐면 대통령은 다 감옥 가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안 하니까 그냥 길게 사세요. 그래서 보통 찍으려면 뭐예요? 3, 4번 쪽으로 가야지. 1번이 아닌 것 같아. 어?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튼간에 이쪽을 더 공부를 열심히 하자는 게 이 지적을. 어? 그래서 일단, 자, 우리가 뭐예요? 지적에 관한 법에서 이렇게 지적에 관한, 자, 법 얘기입니다. 법.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뭐예요? 법률의 파트 중에서 우리가 뭐에 대해서만 지적에 관한 것에서만 배우니까 이 지적에 관한 법이 목차가 자 이렇게 목차가 뭐예요? 뭐가 있고 자 총설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자 등록사항이 따르죠? 등록사항 그래서 국가가 자 뭘 만들기 위해서 이 대장을 만들려면 자 일단 행정구역 소재죠? 자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세종시 그 다음에 뭐예요? 종촌동 있죠? 그게 소재예요. 그 다음에 땅번호 있죠? 땅번호. 그래서 누가? 국가가? 국가를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되고 일단 토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 그래서 그랬죠? 이 국가는 이 두 가지 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자, 뭐가 없는? 이 토지가 없는 뭐예요? 토지가 없어갖고 중동 쪽에서 난리가 나는 나라가 하나 있죠? 그 팔레스타인인가 뭔가 뭐가 없다래. 그 땅이 없잖아. 거기 그 나라는. 그래서 맨날 그 땅 달라고 막 이사일이라고 막 문제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고 땅을 관리하면 땅의 번호가 필요하죠? 그게 바로 뭐라고? 그게 지번이에요. 그래서 지번을 거꾸로 읽어보라 그랬죠? 지번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그래요 번지예요 번지. 예? 그래서 번지 쓰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는 그래서 뭐예요? 옛날에는 그 행정구역 번지수가 땅에 뭘 얘기했어요? 번호를 얘기했어요. 어? 근데 지금은 이제 뭐예요? 도로명 주소 나왔죠? 도로명 주소는 건물에 관해서만 극한된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되시면 이 토지의 계약을 체결할 때는 도로명 주소 써야 돼요? 땅 지번 써야 돼요? 땅 지번 써야 돼요. 계약서에 그치죠. 소재 지번을 땅 지번 써야 돼요. 도로명 주소 쓰면 안 돼요. 도로명 주소 쓰는 건 뭐에 대해서만? 건물에 대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 등기부를 보더라도 건물 등기부는 이 소재 지번을 쓰고 그 다음에 그 아래 가로 열고 도로명 주소를 또 써. 근데 토지 등기부에는 도로명 주소가 있다 없다. 생각하지 마. 없지. 왜? 금방 얘기했는데. 뭐, 그, 만약에 뭐예요. 표정 관리가 안 되신 분은 이런 사람이라 해서 분명히 아까 어디에서 절벽에 떨어져갖고 나무에 걸려갖고 덜 떨어진 사람, 예? 덜 떨어진 사람입니다. 자, 하여튼, 표정 관리가 안 되면 절벽에서 떨어져갖고 나무에 걸린 사람. 왜냐면 자꾸만 덜 떨어진 사람 그러면 그게 그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표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무에 걸린 사람. 덜 떨어진 사람, 나무. 자, 하여튼 소재 지번,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경계, 좌표, 국가가 이를 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여튼 작년 시험, 재작년 시험에도 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올해 시험에도 어디, 경계 한 문제, 지목도 문제, 지번 한 문제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올해는 기필코 뭐가 나와야 돼, 이거? 아, 내년에는 뭐가 나와야 돼, 이거? 면접 꼭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요 네 문제 나와요, 네 문제. 요 네 문제는 항상 시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니까 이 네 개는 부지런히 외우셔야 돼. 왜? 항상 나오니까. 이 네 개를 안 한다는 것은 뭐예요? 안 한다는 것은 뭐 하겠다는 얘기니까? 떨어지겠다는 얘기지. 요즘 추세를 봐서는 하나 때문에 지금 한 문제 때문에 떨어져 걸린 사람이 지금 몇몇 명 돼요, 전국적으로. 그래, 떨어진다니까. 지금 한 적어도 합격하지 못한 그 사람 중에서 그 걸려있는 사람 많아요, 전국적으로.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주에 지번에 대해서 한번 맛을 봤고,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이 지적 공부에다 뭐 한다 그랬어요, 이거. 공부에다 이런 내용을 등록한다 그랬죠? 등록한다. 이제 공부에 등록하는데 우리 공부는 뭐예요? 특히 대장이라든가 도면이다. 그래서 올해는 뭐예요? 자, 작년 재작년까지 경계점 좌표 높부. 그다음에 축척이 500분의 1인 지적도에 대해서 작년. 그다음에 공유점 그래서 작년에 제가 올해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올해는 공유점 부하고 대지권 높부가 나올 차례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 뭐가 안 나왔으니까 대장이 안 나왔으니까 내년에 기필코 뭐가 나와야 돼요? 대장의 등록상 있죠? 그거 꼭 나옵니다. 꼭 나오니까 대장의 등록상하고 자 그 다음에 지적도 있죠? 두 가지는 꼭 받으셔야 되고 하나 더 보자면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있죠? 그걸 받으시면 돼요. 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전문용어. 그 다음에, 자, 이 공부의 등록사항 중에서 이렇게, 만약에 대장에, 자, 만약에 뭐예요? 이 소유권자 갑이 자기 토지 답에다가, 뭐예요? 답에다가 뭐가, 뭘 짓게 되면, 이 집을 짓게 되면, 지목이득이 대로 바뀌게 됐죠? 그래서 이 대장의 표의사항이, 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뭐예요? 달라졌죠? 달라진 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토지의 이동이라고 얘기해요. 토지 이동이다. 그래서 이 이동할 때 이자가 뭐예요? 땅이 뭐 했다는 게 이게 달라질 이자예요. 이 달라질 이자죠. 그럼 최근 들어서 지금 자 올해도 마찬가지고 작년에도 이제 시험 문제가 등한시된 게 이동이에요. 항상 두 문제씩 나오다가. 그래서 올해는 꼭 뭐예요? 내년에 30회는 뭐가 나와야 돼 이거? 토지 이동이 꼭 나옵니다. 그래서 이 토지 이동은 이 내용이 달라지는데 바다가 매립을 해서 이 토지가 생기죠? 달라진 거죠 이것도. 이것도 토지이동이에요. 우리가 이걸 뭐라 얘기하냐면 신규등록이라고 얘기해요. 신규등록. 자, 그 다음에 등록이 전환됐어요. 네, 등록이 전환됩니다. 등록이 전환됐는데 바뀌었다는 얘기죠? 등록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뭐로 등록됐냐면 임야대장에 등록됐어요. 뭐 임야대장에 임야다 뭐 생각해보자. 임야다. 그럼 임야 산이에요. 산. 이 산을 깎아갖고 전환시켰어요. 어디로? 토지대장으로. 대장으로. 그죠? 그러면 산 깎아갖고 여기다가 산에다 뭘 진 거예요, 지금? 집 졌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등록 전환이 뭐냐고 물어보면 어디에 먼저 등록됐다가 임야대장에 먼저 등록이 됐다가 어디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토지대장으로 바뀌죠? 그죠? 근데 이걸 틀리는 분이 계시더라고. 근데 제가 가면 생각해, 틀리는 분은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 그 이 집을 부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흙을 갖다 벗어 뭘 만들겠다는 게니까. 산을 만드는 사람이죠? 난 그거 진짜 대단하더라고, 그거. 나, 아무리 봐도 모의고사 보는데 이걸 틀려. 그 용어가 나왔는데. 그래서 그분을 가만히 쳐다봐서 저분은 그 무슨 저 신의 아들인가? 역사를 하나? 어떻게 집을 부시고, 그러니까 등록전환은 토지대장에서 임야대장으로 가는 게 이렇게 되게 이것도 맞다고 찍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 대단해갖고. 그러질 않길 굳게 믿습니다. 굳게 믿을 테니까 항상 기본적인 기억니은 디귿 해도 그렇지 이 응답에 티귿이 나와야 그 다음에 티귿이 나와야지 어떻게 바뀌겠어 순서가 말이 안 되지. 이해했지 무슨 말이지. 그러면 등록이 전환되면 일단 뭐가 바뀔 것 같아요? 지목도 바뀌겠죠. 지목도 바뀌죠. 그러니까 지목이 바뀌고 그렇겠지. 왜 임야가 대가 되니까. 이거 토지이동이라는 게 그래서 등록 전환. 여러분 생각에 만약에 뭐예요? 등록 전환. 자, 만약에 뭐예요? 분할이라든가, 만약에 합병을 했다 치자니까, 분할 합병. 자, 그럼 분할, 땅을 분할하면 뭐가 바뀔 것 같아? 이 중에서. 뭐가 바뀌어요? 땅을 분할해. 지번도 하나 새로 생기겠죠. 그 다음에 지번이 땅 새로 생겼으니까. 그 다음에 면적도 바뀌겠죠. 그 다음에 또, 경계. 바뀌겠죠. 이것도 토지이동이죠. 합병도 마찬가지고. 근데 본래 의미의 지목 변경. 이 등록 전환은 대장이 바뀌면서 지목이 바뀌는 거고, 토지 대장의 논에다가 집주면 뭐예요? 그냥 뭐만 바뀌는 거예요? 지목만 바뀌겠죠? 토지 등이에요. 그래서 올해 시험에 이게 지금 여기 이 등록 전환하고 있죠? 이 분할 합병. 올해 시험에 나올 차례네. 내년 30회 이게 꼭 나오니까, 이거 안 적어도 돼. 왜냐면 그 수업 시간에 이제 이거 별표라고 이거 하라고 할 테니까 그것만 해요. 그거. 잘 듣고 그것만 하라는 것만 제대로 하시고 그 외울라 이거 지적을 안 해오면 점수 안 나옵니다. 등기는 뭐예요? 등기는 이해도 해야 되고 암기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거는 암기만 하면 되니까 이게 더 여기에 이제 더 초점을 맞추셨고 여기에 점수를 먼저 저 획득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동이 생기면 이동이 생긴 대로 뭐 해줘야 돼요? 고쳐줘야 되겠죠? 정리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문제 나온다 그랬어요. 그 지적 정리는 우리가 이제 작년에 올해 소유자 정리 나왔으니까 내년에 이제 30회는 뭐예요? 뭐가 나오냐면, 등록상의 정정하고, 그다음에 촉탁 사유가 아닌 거 하고, 그 다음에 통지죠? 내년에 시험에 나올 게 이제 뭐예요? 등록 정정. 등록상에 대한, 이 등록상의 정정하고, 자, 그 다음에 뭐가, 이 통지 있죠? 지적 정리 다음에 통지. 이게 이제 시험 전에 나올 차입니다, 통지. 이게 나올 차입니다. 그래서 보통 파트가 네 파트인데, 소유자 정리하고, 등록상의 정정하고, 촉탁 사유가 아닌 것하고 뭐예요? 통지 사유 이게 네 가지인데 내년에 대표적으로 이걸 먼저 해야 돼.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정리가 되면 촉탁하고 소유자 정리는 그 뒤에 넘버 2로 해보자. 넘버 2. 통지라고 하는 말은 그런 얘기예요. 통지란 말은
자, 소유권자가 뭘 안 하니까, 소유권자가 안 하니까, 소관청이 직권한 다음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지금 뭐예요? 이 대장에 이 소유권자 갑이 이 답이라고 하는 논에다가 이게 집을 졌어.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갑이 집 짓고 나서 답을 대로 막 고쳐갖고, 그 대한민국의 그 애국자로서 충성하는 사람으로서 나 대로 고쳤습니다. 앞으로 세금을 대로 내게 해야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몰래 뭐예요? 몰래 집 지어놓고 답으로 세금 내고 싶어요. 아, 당연히 그게 인지상정이지. 그죠? 근데 이제 이걸 국가가 뭐 했다는 얘기니까. 이건 이제 그 조사해갖고 뭐예요? 걸렸다는 얘기예요. 걸려갖고 이 답을 대로 바꿨으니까. 얘가 안 했잖아, 지금. 얘한테 뭐 해줘야 되는지.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그걸 뭐예요? 지적 정리 후의 통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등기부가 있으면 등기 완료 통지를 받는 날부터 15일이고, 접수받는 날부터, 이게 접수받는 날부터 며칠이고, 접수받는 날부터 15일이에요, 15일. 15일. 왜 15일이냐면 이게 10, 그 다음에 5죠, 5.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15일이야. 그래서 15일이야. 그 다음에 등기부가 없으면 공부에 뭐 한 날부터, 이게 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이게 등록하죠? 이게 등록하니까 이게 며칠이에요, 이게. 이게 7일이야. 이거 외워야 돼, 이런 거를.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뭐예요? 그럼 왜 7일이에요? 이거 물어보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돼. 그거 물어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 절벽에서 떨어져서 나무에 걸린 사람. 그걸, 그럼 국가가 7일로 정했으면 그냥 7일이지. 뭘 그게 왜 7일이냐고 그거 물어볼 거 아니라는 얘기니까. 이런 거 외우는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올해 이게 시험에 나온다는 게 올해 시험에 이걸. 이걸 외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잘, 결석하지 말고 잘 오셔갖고, 그때그때 머릿속에,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해야지 나중에 기억이 나지. 이게 지금, 이게 올해 기억, 이게 지금 기억, 지금 재밌게 기억나죠? 근데 이게 집에 갈 때 되면 또 이제 까먹는다니까요. 까먹고, 집에, 까먹고 그러니까 반복해서 몇 번 봐야 되고, 이게 잘 써놨습니다. 반복 학습이. 잘 써놨어요. 이게 계속 반복해야 돼, 그런 걸. 자, 그래서 정리 이게 두 문제 정도. 그다음에, 지적측량입니다. 지적측량. 측량. 측량에서 지금 계속 내년 동안, 측량 기간, 이게, 그게 계속 나와요. 측량 기간, 검사 기간 이렇게 나오는데. 하여튼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들은, 일단 측량 기간은 뭐예요? 5일입니다. 측량 기간. 지적 측량 기간은 5일입니다. 그 검사 기간 있죠? 검사 기간. 그 여러분 생각에 이 글자를 잘 보고 검사 기간은 며칠일 것 같아요? 아, 검사 기간 며칠이라고. 4일. 눈에 들어와야지, 그걸. 이게 4일이야. 측량 기간은 며칠이고, 5일이고, 검사 기간은 며칠이라고, 4일이라고 얘기입니다. 왜 측량 기간이 5일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5일이야. 그래서, 이거, 이런 거 외워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단순하잖아. 이거를, 왜 5일이가 그러고 생각하면 돼, 안 돼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공부하는데, 왜 그러지? 막 이러 자꾸만 이게 생각나죠? 이게, 이게 생각나죠? 그 위에서 조상님이 얘기하는 거야. 너 5년 해라. 이 생각을 버려야지 학교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왜 5일인지 왜 4일인지 그거 고민할 거 없어. 그냥 외우는 거예요. 방법이 그래.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보통 여기서 한 두세 문제 나와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12문제 얘기인데, 이 총설 지적에서 용어 문제가, 내년에 용어 문제가 한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용어 문제만 한번 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자, 저번 주에 뭘 맛을 봤냐면, 이 집원에 대해서 맛을 한번 봤어요. 지금 앞에는 등기법인데, 그래도 뭐예요. 등기법보다는 이 지적에서 점수를 따야 되니까, 지적을 먼저 봤어요. 그래서 어디 보시냐면, 일단 시험 문제 중요한 게, 여러분 그 책 몇 페이지에 보시면, 자, 거기 236페이지 있죠? 236페이지에, 자, 거기 이 쌍가리 1번 표기 나오죠? 표기 나오는데, 거기, 1번은 집어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쓰있죠? 뭐가 중요하냐면, 거기 동그라미 3번 중요하다. 그거 별표 두세요. 거기 동그라미 3번. 자, 시험에 잘 나옵니다. 별표 두시고. 그래서 거기 한번 출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 집어는 본번 앞에 그 산자를 붙여 토지, 자, 뭐라고? 토지지역 및 지적도에 구별도로 해야 된다 쓰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 자, 이 말의 의미는 이런 얘기예요. 자, 무슨 의미냐면, 임야대장, 임야도 있죠?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는 뭐예요? 토지는
집원 숫자 앞에 자 숫자 앞에 뭐 붙인다? 산자 붙인다. 이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자 올해도 맨날 그 인간이 죽지 않고 계속 시험 문제 내는데 요게 앞을 뭐로 고친다 그랬어요. 아 뒤로 고친다니까 뭐로 고친다고 뒤로 고친다니까 그렇게 시험 문제 나왔다니까 3년 전에 그죠? 요거 앞을 뒤로 고치고 요 산자를 뭐라고 고치냐면 임자로 고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아마 그 인간은 아마 트로트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님이라는 글자에 저만 하면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그 문제를 낼 수가 없는 사람인데 계속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한 글자만 고쳐요. 한 글자만. 그럼 이제 그 인간은 지금 여러분 생각에 지금 이 한 글자만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또 뭐냐면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죠. 그 논에다가 집을 졌는데 이동이 생겼는데 그걸 신청 안 하니까 자 그럼 국가는 뭘 많이 거둬야 돼요? 세금을 많이 거둬야 되니까 면밀하게 직권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뭐예요? 그 현재 사항을 조사하는 계획을 수립해요. 근데 고인관이 요 동자를 뭐로 바꿔놨어요? 이거 용자로 딱 하나 바꿔놓고 다음 중 틀린 것은 요게 그 16회 때도 나오고 이제 계속 내다 보니까 이제 낼 게 없으니까 3년 전에도 이제 이 시험 문제 또 났습니다. 이게 또 났어요. 이게 이 문제가.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인간은 이제 앞으로 죽으면 돼요. 계속 살아있어야 돼. 살아있어야 돼. 왜냐면 이제 문제 내는 패턴이 딱 읽혔으니까 이제 살아있어야 돼. 이제 딱 한 글자만 보면 돼요. D라고 앞이라고. 아. 임자라고 산자라고. 산이다. 그 얘기 지금.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지족도 있죠? 자, 이렇게. 이게 지족도예요. 그 지족도는 뭐예요? 지족도에는 예컨대 만약에 14대, 15 뭐예요? 임, 16 뭐예요? 16. 자, 전 이렇게 쓰죠? 그 이 숫자 앞에 뭘 안 썼어요? 이거. 산자 없죠? 근데 어디에는 임야도 있죠? 임야도. 이게 만약에 임야도다, 임야도. 그 임야도에는 필지가 있으면 산, 11 임, 산, 12 뭐예요? 과. 이런 식으로 집원 숫자 앞에 뭐 붙였어요? 이거. 산자 붙인다. 뭐 붙인다고? 산자 붙인다.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에 지목이 뭐예요? 지목이 임야인. 자, 토지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집원. 숫자 앞에. 산자 붙여야 된다. 산자. 붙여야 한다. 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다. 보지 않죠? 자, 이거, 여러분 생각에 이건 O에 X에요. 이 O하고 X란 말이 O가 똥, 맞는다는 말이, 그건 알죠? O가, 아니, 왜냐면 어렸을 때 보면 O가 이게 X인지, 틀린 건지 맞는 건지 구분을 못 하시는 것 같아갖고. 이게 맞는 거, 이게 틀린 거죠? 그럼 요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는 집원 숫자 앞에 산자 붙인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집원 숫자 앞에 산차를 붙일 수도 있고 붙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꼭 붙여야 되는 건 아니다. 그 얘기 지금.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임야야. 근데 어디 있어요? 지역도 있죠? 그럼 뭐가 없어요? 산차 없죠? 조금 어려워지는 거야 이게 조금. 마냥 쉬울 수는 없지. 그래도 아이 그게 길에도 이거 고시인데 이것도. 공인중개사. 아, 이거 운전면허 고시가 아니에요. 아, 이것도 그 국가고시인데, 이게 조금 어려워져야지. 그러니까 항상 어디에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에 그렇다는 얘기지. 무조건 지목이 뭐라 그래서, 임야라 그래서 무조건 뭐예요. 꼭 산자 붙여야 된다는 건 아니다. 붙일 수도 있다는 얘기지. 붙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튄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아, 그래. 조금씩 이제 어려워져야지, 이제. 조금씩 어려질 거야, 이제. 하여튼 그래서 나중에 3월달 되면 이제 그 학원에 오셔갖고 이제 3월달 돼갖고 모의고사 보니까 7.5야. 공법이 7.5는 몇 개 맞은 거예요? 3개 맞은 거예요, 3개. 40문제를 본인이 이렇게 풀었어. 근데 3개 맞았어, 3개. 그 본인이 자신 없으면 뭐 하는 게 나아? 이렇게 내리고 있는 게 낫다. 이렇게 내리고 있으면 그래도 한 대여섯 개는 맞지. 이해하셨죠?
그때 되면 이제 이 웃음이 사라집니다. 응? 왜냐면 성적 갖다 주면 남편이 뭐라고, 너 학원비 안 줘. 아, 그런 분 안 계시죠? 아니, 내가 몇 년 전에 그런 분을 내가 모셔갖고 조용히 저한테 상담하시더라고. 선생님, 너무 시험 문제가 뭐 1차 과목이 너무 어렵게 내갖고 성적이 안 나오니까 남편이 학원비를 안 줘요. 막 울먹여갖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지금 세상에 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그 경제권을 이 지금 그 여자 상위 시대에 상위 시대. 지금 저는 사주 설거지하니까 여기 지금 갈라져갖고 지금 가끔 맨날 새벽 3시에 3시에 막 설거지하면 저 층간 또 소음 때문에 또 물도 조금 틀어놓고 뭐 이러고 있는데 지금 그 학원비 안 준다고 했는데 그럼 네,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아직도 세상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모르면 이게 낫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게 낫지.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다가 괜히 저기 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내용을 잘 좀 이해해 두시고 그다음에 뭐라고 이거 집원인은 뭐예요? 신규등록 등록전화는 인접지 본본에 뭘 붙인다고? 부본 붙인다 그랬어요. 인본부.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충청남도 서촌군 옥산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이 있고 이 시골 마을에 이 숲비지 토지에 이 대상 토지가 이 99에 요 옆에 붙었다는 게 이게 바다를 매립했어요. 그럼 이게 바로 뭐 하는 토지라고? 신규 등록하는 토지다 그랬죠? 그 신규 등록할 때 뭘 최초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대장을 최초로 만들죠. 이 땅에 대해서 세금 거들라고 매립권자가 갑이에요. 그 다음에 이 땅 어디 있고 충청도 있고 그 다음에 물배수가 용이한 곳에서 연 미나리 왕고를 재배합니다. 답이고 측량해 보니까 면적이 500입니다. 우리가 뭘 구하는 거예요 지금? 땅의 번호를 구한다 그랬죠? 그게 바로 인접지 본본에 부본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번 주에 한번 했어요. 넘겨보시면 어디 몇 페이지 보시면 여기 240페이지 있죠? 240페이지 그 4번 공간정보 구축 및 240페이지 4번 보시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써있죠? 그 4번 별표 크게 두시고 크게 두시고 거기 써놓으세요. 왜 너는 매년 나오니? 거기 써두시고 하여튼 그거 중요하다는 게 중요하다는 게 그거 중요하니까 그거 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북서기본식에서 항상 뭐예요? 집어넣은 소관청이 땅 번호 순서대로 분류를 이 부여하는데 어디부터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여기 북수에서 남동으로 부여한다 그랬죠. 북수에서 남동으로 부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여기가 지금 뭐예요? 여기가 만약에 북쪽이고 이거 남쪽이고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면 항상 어디부터 북쪽과 서쪽부터 번호를 부여하기 시작해서 어느 방향으로 남동 방향으로 끝난다 안죠. 그럼 시험 문제 뭐로 나냐면 남동에서 북서 틀리는 거예요. 뭐부터 나와야 돼요? 북서에서 뭐라고 남동으로 가는 겁니다. 북서에서 남동에. 우리가 이걸 북서 기본식이라 해요. 북서. 북서 쪽에서 번호를 익힌다. 기자가 무슨 기자냐면 이게 일어날 기자예요. 이게 일어날 기자. 기본한다. 북서 기본식이다. 아니게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영미문화권하고 우리나라처럼 아라비아 숫자를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쓰는 나라는 다 뭐라고? 북서기본식입니다. 북서기본식. 근데 중국은 여러분 이 짜장면 먹으러 가면 여기는 중국집도 없어요. 많아요 중국집? 내가 오는 여기 방향에는 중국집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많죠? 중국집 많죠? 중국집 가게 되면 간판 보게 되면 왼쪽부터 써요. 오른쪽부터 써요. 이거. 여기서 인자무적 여기부터 쓰잖아. 대도문은 옛날에 뭐 어느 정치가가 뭐 대도 쓰 오른쪽도 쓰잖아. 동양화 보면 동양화가 이렇게 이 동양화는 왼쪽부터 봐요, 오른쪽부터 봐요. 오른쪽도 봐요. 서양화 동양화는 오른쪽 왜 중국적이니까.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괜히 또 잘못 얘기하게 되면 이게 또 인문학으로 강의가 흘릴지 모르기 때문에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디부터 봐야 된다고? 오른쪽부터. 그래서 이 중국 같은 나라는 여기부터 번호 쓰기 시작해요. 그걸 우리가 뭐라 얘기하냐면 북동 기본식이라 합니다. 우리나라 뭐라고? 북서 기본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북서에서 남동으로. 다시 북서에서 남동으로. 그래요. 그래서 여기부터 이렇게 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거기 신규 등록 전환하게 되면
자, 거기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당의 지번 부여 지역 안에서 인접 토지 본분에 부번을 붙여 지번을 부여한다 써놨죠? 그래요. 그게 그래서 인접 본분이 몇 번이니까 99번이니까 이 땅은 뭐로 하겠다는 게 99에 1로 하겠다 그런 얘기 지금. 그러면 당이 뭐예요? 이 당연히 이 토지가 자 임야야 임야 임야 대장의 임야야. 그 임야 대장의 임야를 뭐예요? 임야를 여기다가 이 산에다 산 깎아서 뭐 했으면 자 집을 졌으면 토지 대장을 이 임야 대장에서 무슨 대장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토지 대장을 새로 만든다는 얘기죠? 토지 대장을 그죠? 이 새로 만드는 거죠 지금?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이 임야 대장에서 토지 대장을 새로 만드니까 당연히 뭐예요? 대장 자체를 새로 만드니까 옛날 거 버리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신규 등록 전환하는 것은 이렇게 뭐 하는 것은 등록 전환하는 것은 자 이렇게 등록 전환하는 것은 뭐하고 같다는 얘기니까 신규 등록처럼 대장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새로 만든다 아니죠. 그 옛날에 임야장일 때 소유권자가 갑이었으면 충청도 뭐예요 충청도 산 100이고 왜 항상 집원 앞에 뭐가 써 있어야 되니까 산자가 붙어야 되겠죠 임야대장이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임야, 지목이 임야고, 면적이 1000제곱미터 단위죠. 그러면, 토지장으로 옮겨올 때, 지목이 뭐로 바뀌었으니까, 대로 바뀌었으니까, 그냥, 이 산자만 지우고 옮겨오는 게 아니라, 세수는 세푸대에 담아야 되니까, 대장을 새로 만들자는 게, 토지대장을. 그래서, 인접지 본본에다 뭘 붙인다는 게니까, 부분 붙인다. 그래서, 뭐하고 뭐는 같다는 게니까, 신규 등록하고, 등록 전환에 뭐예요? 땅 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이 같다 아니게요. 무슨 공통점이 있으니까 뭘 새로 만드는 거니까 대장을 새로 만드는 건 같다 아니죠. 그래서 인접지 본본에다가 뭘 붙인다고 부번을 붙인다. 인본부 인접지 본본에 부번 붙인다 아니죠.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여러분 암기 방법 여기 했을 때 맨 처음에 그래서 거기 뭐라고 이거 집원이는 등신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 있잖아요 여기 5페이지 4번에 몇 페이지에 5페이지, 여기 밑에 5페이지, 5쪽, 5페이지에 거기, 5쪽에, 그 여러분, 쪽이 더 듣기 좋아요? 페이지가 더 듣기 좋아요? 쪽이요? 이제 바뀌었어요. 완전히 이제 애들이 쪽이라 하니까 같이 쪽쪽이에요. 이제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학교 전에 학교 다닐 때 명칭이 국민학교 있죠? 그때 그 페이지라고 그랬죠? 그때도 쪽이었어요? 조선족에? 아니 무슨 초등학교예요? 국민학교예요? 아 우리 나이가 몇 살인데? 예? 초등학교? 아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아니 이거 앞에 자리만 얘기해요. 앞에만 20에 30, 20대? 에? 아 진짜? 동안이네. 진짜 동안이네. 나는 30대 초반 정도까지 뿐이야. 40인데 무슨 초등학교. 초등학교, 그때 초등학교 했다고? 초등학교가 언제 바뀌었지? 아, 글쎄, 심하세. 그치, 옛날에는 페이지 그랬지. 쪽이란 말 잘 안 썼는데. 여튼간에. 하여튼 저도 섞어 쓰겠습니다. 어떤 제 기분 내키는 대로 쪽이라 그랬다가 페이지라 그랬다가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그 5쪽 5페이지에 거기 4번에 집원이는 등신본부 써있죠?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집원을 부여하는데 등록전환과 신규등록은 뭐예요? 어디에다가 그 집원부여죠. 인접지 본본에 뭘 붙인다는 얘기니까 부본 붙인다. 근데 예외가 세 가지가 인떨려라는 게 그거예요. 인떨려라는 게 예외가 세 가지인데 인떨려인데 이게 조금씩 차이가 있구나. 그래갖고 여기 넘어지는 분 안 계시죠? 강의하다가 그러죠? 가끔가다 내가 몸개그 할 것 같아갖고 지금 자 그러면 인떨려라는 게 예외가 그건데 이거예요 지금. 만약에 대상 토지가 이 옥산이라는 지번부의 쪽에 예컨대 361번인데 요 번호 뭐예요? 요 번호 바로 인접해 있다든가 아니면 자 섬처럼 멀리 떨어졌다든가 섬 예컨대 만약에 우리가 육지에서 섬이 안 보이는 섬도 있죠? 그럼 그 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떤 토지가 자기네 인접한지를 모를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필지가 여러 개야.
한 200개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 200개면 예컨대 본번이 두 자리면 부번은 뭐예요? 이 토지는 99에 200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본번은 두 자리고 부번은 몇 자리니까 세 자리면 모양새가 안 좋죠. 그래서 이렇게 예외로 세 가지일 때는 뭐예요? 세 가지일 때는 그게 우리가 이제 인떨려입니다. 인떨려. 인떨려. 거기 뭐라 써놨어? 인떨려라 그랬죠? 그래서 꼭 그 학원 올 때마다 이거 한 번씩 보시면서 이 거울 앞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인떨려. 인떨려. 꼭 한 번씩 해보고. 하여튼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뭐라 그게? 그게 인떨려야 무조건 인떨려. 아이고.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네. 또 어떤 분은 나만 보면 그 동탄이라고 있어요. 저기 그 저쪽 수업 밑에 동탄. 거기 학원에서 어떤 분은 나만 보면 아침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래갖고나 한참 웃고 그랬는데 아니 왜냐면 옛날에 그런 농담을 한번 해줬던 것 같아. 이거 왜 그러냐면 그 어떤 그 아가씨가 있는데 애들 뭐에 부족한 게 없어. 근데 뭐냐면 이 결혼을 못해. 결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혹시 자기가 한번 자기 거울 보고 자기를 한번 뜯어본 거예요. 내가 왜 결혼을 못하나? 내가 왜 매력이 없나? 그래서 혹시 그 가슴이 작아서 그런가? 라고 해서 이제 그 수술을 했어요. 근데 그 수술했는데 그 별 후유증이 뭐였냐면 딴 저기가 없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이렇게 안 얘기를 하다 보면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예요? 후유증이 거야. 이게 후유증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어떤 남자하고 소개받아서 하여튼 저 어느 매체를 통해서 소개받아갖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앉아서 이제 호텔 커피숍에서 얘기하는데 얘기하다는데 갑자기 이제 뭐예요? 갑자기 이 그 여자가 갑자기 이러니까 남자가 깜짝 놀라면서 왜 그러냐? 혹시 몸에 칼 댄 적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거야. 그거는 의사의 그 이 비밀보호 주의무가 있어갖고 그런 의무가 있어갖고 저기를 봐면 안 되는데 상대방이 알으니까 이 사람 다 스토커인가 알고 있냐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이런 걸 그런 걸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남자가 갑자기 앞에 일어나갖고 다 아는 수가 있죠. 네, 그 얘기를 해줬더니 그 다음부터 나만 보면 이래갖고 내가 여튼간에 인떨려입니다. 인떨려 이게 인떨려. 인떨려가 이거니까 최종 집원에 인접해 있다든가 멀리 떨어졌다든가 뭐예요. 필지가 여러 개는 뭐라고 최종 부분 이게 361번에 그 다음에 362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최종 본번에 뭐예요? 다음 본번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외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씩 보면서. 그래서 이거 분할은 분전지 나부부. 그 분전지는 분할은 뭐예요? 분할은 일필지는 뭐예요? 분할 전지면 그대로 쓴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토지를 뭐 하게 되면 분할을 하게 되면 자, 토지를 뭐예요? 분할하게 되면 집원이 만약에 100이었으면 하나는 뭐예요? 100의 1이고. 그죠? 그럼 100의 1을 뭐예요? 또 세 필지로 분할하게 되면 자, 그 다음에 되면 뭐예요? 자, 분할 전지문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뭐예요? 100의 뭐라고? 2, 100의 뭐예요? 3이죠? 이 필지를 또 네 필지로 분할하게 되면 분할 전지문 그대로 쓰고 나머지는 뭐예요? 최종 부번이 3번이니까 100의 뭐예요? 4번. 100의 뭐라고? 5번. 100의 뭐라고? 6번입니다. 그래서 분할은 1필지는 뭘 쓰고 분할전 그대로 쓰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분전지. 분할은 뭐예요? 분할전지문 그대로 쓰고 1필지는.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본번의 최종 부분의 다음 부분이니까 나부부라 했죠? 그래서 저번 주에 건전지 하나 놔두고 외우라 했어요. 분전지는 나부부 뭐라고? 건전지라고. 만약에 뭐가 있으면 건물 있는 필지를 자 이렇게 건물 있는 필지를 뭐 하게 되면 분할하게 되면 이 건물이 위치한 이 토지에다가 분할 전 지분을 그대로 쓰니까 그래서 뭐예요? 건물 있는 토지에 분할 전 지분 뭐라 외우자고 건전지 이렇게 외우자 했어요. 그래서 자 뭐라고 분전지는 나부 뭐예요? 건전지. 분전지는 나부 뭐라고 건전지 그렇게 외웁니다. 그다음에 거기 합병은 뭐예요? 합병은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토지를 뭐 하게 되면 토지를 합하게 되면 자 합하게 되면 뭐 예컨대 1번, 2번, 3번, 4번 이게 토지를 합하게 되면 합선지라고 하는 것은 선순위 집원 이게 몇 번? 1번 이 네 개의 땅을 합하게 되면 번호가 몇 번이라는 얘기예요. 자
일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합병을 한번 책을 읽어보면 그 책에 그래서 있죠. 뭐라고? 240쪽 맨 아래에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대상 집원 중 무엇을 한다고? 선순위 집원이다. 아니, 선순위. 근데 시험 문제 할 때 여러분 그 시험 문제에 그 한 글자만 고치는 놈이 선순위를 모르셔 매냈겠어요. 그 후로 그래요. 그렇게 이렇게 잘하면서 왜 떨어지는지 내 그 그대로 이렇게 외우는 거야. 선순위 후순위 나오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또 조금 이제 뭐예요. 한 글자만 고친 게 아니라 두 글자를 고쳤어요. 또 그 하도 이제 한 글자만 고친다고 주의해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두 글자를 고쳤어요. 그래서 선순위를 뭐라고 하겠냐면 최종 집원이라고 고쳤어. 아주 훌륭한 놈입니다. 꼭 죽어야 돼요? 계속 살아있어야 돼요? 계속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합병은 뭐라고? 합선지입니다. 합선지. 그래서 합선지. 이렇게 합, 뭐라고? 합선지다. 합선지. 합병은 뭐라고? 선순위 직원이다. 그러면, 만약에 주무사무실 등 건축, 아, 물론 뭐예요? 물론. 자, 만약에 뭐예요? 토지가, 예, 본본만으로 된 게 아니라, 단식 집원과 복식 집원이 믹서가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예컨대 1회 1번, 1회 3번, 그죠? 1회 3번. 예컨대 뭐예요? 자, 100번하고 101번이 있다 치자니까. 그러면, 자, 만약에 뭐예요? 합했을 때, 본본에 부본 붙인 거 하게 되면 뭐예요? 더 복잡해져요. 복잡해지기 때문에, 다른 거 다 지우고 뭐 중에서, 본본 중에서 가장 빠른 번호가 몇 번이라는 얘기니까. 100번이다. 왜? 100번은 다시 또 뭐 할 수 있으니까 부본을 또 붙일 수 있지만 예, 부본 갖고 시작하게 되면 복잡해지니까 그렇다는 게. 그래서 항상 본본 중에서 뭐예요? 합병 선순이다. 본본 중에 선순이다. 그럼 만약에 주거사무실 등 자 어디에? 여기에 만약에 건축물이 있어요. 건축물이 있으면 신청하지 않으면 100번이에요. 근데 나중에 100번 하게 되면 집이 있었죠? 이 건물 등기부상의 대지 집원을 자 100에서 1에 3번이었는데 뭐로 고쳐야 돼 이거? 100으로 쳐야 되겠죠? 귀찮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뭐 하라는 게 이거. 신청을 하면, 신청하게 되면 뭐예요? 뭐가 있는 거? 건물 이체한 집원을 뭐 할 수 있다는 게니까. 부여해 줄 수 있다는 게, 그죠? 원칙은 뭐라고? 합선지. 예외는 뭐라고? 신건지. 뭐라 하게 되면? 신청을 하면, 건물 이체한 집원을 부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분전지는 나부부 뭐라고? 이제 건전지를, 이 건전지를 하나 놔두고, 건전지를 놔두고 건전지 볼 때마다 뭐라고 하자고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그죠? 이제 건전지 다 쓰면 새 걸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건전지가 다 쓰면 뭐라고 저 합선돼서 합선되면 전기 합선된 거 알죠? 무슨 말인지 그 합선돼서 못 쓰게 되면 뭐라고 새로운 신건지로 써라는 게 합선지는 뭐예요? 신건지 합선지는 신건지 그렇게 이제 외웁니다. 이게 한번 들어서 알면 그게 천재지. 그 한번 들어서 아는데 학원 모르나 말도 안 되지. 여러 번 들러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 따라해보세요. 합선지는 신건지. 다시 합선지는 신건지. 이제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요. 그래서 거기 그 뒤에는 이제 차차 다시 하기로 하고 넘겨보시면 자 넘겨보시면 어디 나오냐면 이제 거기 245페이지 뭐가 나와요 이거 이 지목이 나와요 지목 예? 뭐가 나온다고 지목 그래서 여러분 거기 문제 나왔던 게 있네 그 확인 문제 중에 거기 244쪽에 확인 문제 있죠 그 확인 문제 보니까 그게 26회니까 몇 년 전 문제죠 지금 거기 옳은 거 그래서 이제 옳은 거 그랬는데 일단 1번은 나중에 그거 할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는 거는 6개예요 쭉 있고 거기 2번에 보니까 뭐라고 써놨어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 집원은 집원 숫자 고기 앞에라 했을 때 D라 그랬어요 이거 앞에라 했으니까 D 나면 틀린다는 얘기죠 그래요 그 다음에 거기 3번은 뭐예요 북동에서 남서예요 북서에서 남동이에요 북서에서 남동이죠 그거예요 지금 그거 그래서 하여튼 그 답은 이제 자 4번은 분할의 경우는 분할된 필지마다 새로운 본분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분할은 뭐라고 분전지는 분전지죠 분할전 집원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5번이 답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자 뭐라고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뭐예요? 틀린 것은 그렇게 나오기도 해요. 뭐라 나온다고 틀린 건 나온다 틀린 거. 그래서 또 거기 그 2번 문제는 틀린 거 3번을 보면 답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분할의 경우에는 3번에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중에 필지 중 1필지 집원은 거기 분할전 집원 분전지 1필지는 뭐라고 분전지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나왔으니까 나머지 필지 지번은 최종 본번의 다음 본번이 아니죠? 왜? 나머지는 나, 부번, 부번. 본번의 최종 부번의 다음 부번이니까 뭐가 나오면 안 돼, 이거. 본번의 본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야 돼요? 부번의 다음 부번. 그렇게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야, 지금. 그래서 이걸 외워야 돼. 외워야지만이 나중에 문제 볼 때 그게 눈에 들어와요. 안 외우면은 나중에는 뭐예요? 이게 그거 같고 그게 저거 같고 막 갑자기 그날 새벽 3시에 막 이 볼펜으로 책을 막 자기가 찢는 그런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그거 외워야 됩니다. 그거 긋지 말고. 자, 지목은 이제 뭐예요? 지목은 의인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의인은 용어에서 다시 볼 거니까 지목의 두 번째 줄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지목이란 자. 자, 지목이란 시작.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에 구분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걸 말한다 그랬죠? 중요한 단어가 용도지목이에요. 뭐가 중요하다? 용도지목이다.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용도지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된 형질에 따라. 주된 뭐예요? 토질에 따라. 뭐 이런 게 쓸데없이 나와요. 그거 틀린 말이다. 항상 주된 뭐라고? 용도에 따라 뭐라고? 용도지목이다. 라고 이제 용도지목이다. 라고 이제 보셔야 돼.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거 넘겨보시면, 자, 몇 페이지에, 그 247페이지 지목의 구분 나오죠? 지목의 구분 별표를 크게 해두시고, 지목의 구분 별표 해두시고, 거기다 써놓으세요. 고맙다. 매년 나와서. 이 매년 나오는 거야, 이게. 자, 작년에도 두 문제 나오고, 계속 시험도 계속 나오는 거야, 지금 이건. 그러니까 30년 동안 안 나와본 적이 없는 거야, 계속 나오는 거야.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는데 근데 30회 내년에 빠진다? 빠질 것 같아? 나올 것 같아? 나오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와요. 그래서 지목이 보통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가 이 지목이 28가지 지목이 있어요. 이 28가지 지목이 있는데 그 28가지 지목이 뭐예요? 전다, 감옥인, 광염대 이렇게 지목이 쭉 28가지가 전다, 감옥인, 광염대 이것까지는 외울 거 없겠다. 나중에 시간 나시면 외우시고 자, 이 28가지를 이렇게 28가지 지목을 몇 가지로, 네 가지로 구분해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단서조항 다만이고, 세 번째는 뭐예요? 큰 거 안에 작은 거예요. A 안에 B 얘기입니다. A 안에 B. 네 번째가 잡종지입니다, 잡종지. 자, 이렇게. 자, 이거는 매년 나오니까 반복적으로 틈나는 대로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잡종지는 외우라고 여기 써놨어요. 여기 몇 번에 보기면 여기. 여기 지금 여기 7번에 있죠, 7번에. 그 잡종지 7번에 써놨죠. 5쪽 7번에 거기 지목 중 임야는 수주감에 스님이 황무자 쓰고 나오죠. 황무자 나오죠. 황무자 황무자가 황자가 황무지 모래땅 자갈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이제 황무자는 좀 외우들 필요가 있어요. 그건 특징적인 거니까. 왜냐면 우리가 보통 갈대밭 있죠. 이 갈대밭이 지목이 이게 잡종지예요. 지목이 잡종지예요. 그러니까 지목은 그 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여러분 학원에 지금 앉아있잖아요, 지금. 그 요 학원 건물 밑에 있는 땅 있죠? 이 땅은 지목이 뭘 것 같아요? 그 됩니다, 돼. 그 되니까 세금 더 많이 받죠?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그 우리나라는 이 그 땅의 용도에 따라서 종류를 28가지를 분류했어요. 자, 저 쳐다보세요. 내가 분류했어요? 국가가 이렇게 했어요?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말고 국가가 이렇게 분류해놨어. 근데 갑자기 왜 그렇게 해놨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 생각 안 들죠?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으면 조상님이 내려다보는 거야. 너 5년 하라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마. 아예 그런 생각 자체를. 몇 가지로 구분했다고? 28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전답, 감옥임, 그래서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이렇게 구별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특징이 뭐냐면 나중에 1월 달부터 자세히 하겠지만 거기 저는 뭐예요? 저는 특징어가 제가 이렇게 친절합니다. 이게 지우개가 떨어져 갖고 예 지금 주소진 아니 왜냐면 동영상 보시면 내가 갑자기 고개 숙이고 없어지면 저 사람 뭐 하나 이거 오해를 할지 몰라갖고 지금 설명을 해줘야 돼 지금 잠시 내려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네. 자 그러면 고개 이렇게 써 있어요. 물을 상수로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써놨죠. 그게 특징이야. 왜냐면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전화하면 밭인데. 밭에는 고추밭도 있고, 그죠? 상추 심고 그렇죠? 고추하고 상추는 뭐가 상극이에요? 물이 상극이에요, 물이. 장마철, 장마 지나면, 제가 우리 아이가 아토피가 있어갖고 옛날에, 산 밑에 살아야 된다고, 산 밑에 살았습니다. 공기 좋은 데서.
그래서 그 텃밭이 있어갖고 제가 1년 농사를 지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4월 달에 시장 가갖고 고추가 1,000원이면 그 4대입니다. 2,000원에 1,000원 8대인가? 8대를 사갖고 심습니다. 깻잎도 심고 상추도 심는데요. 그게 장마 지고 나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 밭은 뭐가 많으면 안 돼, 이거. 물이 많으면 안 돼요. 물을 이용하면 물을 뭐 이용하지 않고 말을 바꾸면 물을 대지 않고 우리가 물을 댄다 그러죠? 물을 댄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모내기 하려면 뭐예요? 모내기 논에다 물 대줘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 지금. 그러니까 이 특징어가 뭐냐면 물을 대지 아니하고가 특징어예요. 근데 반대로 답은 뭐예요? 답은 뭐라고 그랬어요? 물을 상시로 직접 이용하죠? 이용한다는 건 뭐예요? 장마지면 물 뚝 터줘야 되죠? 물 빼야 되죠? 가물면 뭐예요? 가둬줘야 되죠? 그 직접 이용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정과 답은 경작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 이 물을 상식으로 직접 이용한다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물배수가 용이하다는 게 물배수가. 그래서 이 늪 같은 곳에서 물배수가 안 되는 곳에서 연황골이 자라면 그건 뭐예요? 유지고. 그다음에 물배수가 잘 되는 이용하는 데는 뭐예요? 답이고 이게 특징입니다. 특징은.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단소조항 다만이 있는데 다만 중에 자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뭐냐면. 넘겨보시면, 자, 넘겨보시면. 거기, 그, 광천지, 248점 밑에 6번 광천지 나오죠? 광천지 나오는데, 광천지가 뭐냐면,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우리가 뭐예요? 광천지라고 그래요. 그 광천지, 저 보세요. 쳐다보세요. 여러분이 그 세종시에 땅을 샀어. 땅 잘 산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그 공무원이 옮겨 다니는 데 있죠? 과천. 그 다음에 수소. 여기 세종시 이런 데 공무원이 옮겨다니는 게 뭐예요? 그 가격이 그 떨어진 데가 있어야 항상 올라요. 오르지. 과천이나 이런 데 다 집값이 오르지. 세종시도 이제 언제 올라. 이게 세종시도 얼마, 나중에는 이제 뭐예요? 나중에 10년 지나 20년 지나면 세종시 요 밑으로 뭐가 다녀, 이제? 지하철도 다니겠지. 그러니까 잘 샀단 거 하는 얘기야, 지금. 공무원이 다 옮겨다니는 데는 항상 오르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모르지만, 여튼 간에, 하여튼 공무원이 옮겨다니는 데는 다 이게 땅값이 오른다니까. 근데 땅을 샀는데, 거기서 땅값도 오르는데 뭐야? 갑자기 이 기름이 막, 그 석유가 투사자 나와. 그래, 여러분 얼굴 표정이 뭐냐면, 이게 광천 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광천지야. 아니, 하해 마을 탈처럼 막 그냥 광천한데 왜 광천인지 이해가 됐죠 이제 그래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 까먹으면 그것도 절벽에서 떨어져서 남을 그 덜 떨어진 사람이었어요 자 근데 거기 단소조항이 중요해 단소조항이 올해도 작년에도 시험에 올해도 나왔지만 거기 자 송유관 송수관 나오죠 뭐가 난다고 송수관 송유관 나옵니다 송유관 송수관이 나와요. 자, 이렇게 송유관하고 송수관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이거? 관자가 붙어 있죠? 관자가 붙으면 이거 잡종지라고 얘기해요. 잡종지. 자, 잡종지란 말이 뭐냐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자,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지.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오늘 볼 것은 그거예요. 오늘 볼 것은 이 큰 거 안에 작은 거. 오늘은 이것만이라도 한번 기억을 해보자. 이거 이해만 하면 돼. 이건 안 해도 돼요. 아, 글자만 발견하면 되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넘겨보시면, 어디에, 거기, 자, 그, 12번에 보시면, 250페이지 12번 주유소용지 나오죠? 그 주유소용지 보시면, 거기 단소조항 다만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동그라미, 안에. 안에 설치된 급유송유소를 있죠? 제외된다, 아니죠. 그러니까 어디 안에? 공장 안에, 정비공장 안에, 이 정비공장 안에 뭐예요? 자, 구비시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비공장 안에 있으니까 뭘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A를 물어본다는 A를. 어디 안에? 공장 안에 있는 뭐예요? 구비시설은 주유소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어디 안에 있으니까? 큰 거 안에 있으니까.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거기 14번 도로를 보게 되면 거기 네 번째 줄에 다만 나오죠, 다만. 다만 나오는데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 일정한 단지 안에 있는 설치된 통로는 제외된다 써 있죠. 그럼 여러분 아파트인지 아파트 사시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 뭐가 있어요? 이거 통로가 있어요. 이 통로는 지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뭐예요? 이 접속 사고 나고 그러죠. 그 이게 도로교통법 법에 적용되지 않아요. 알아서 하시래 그렇게 얘기하지.
이건 뭐가 아니니까 대입니다. 대 지목이 어디 안에 있어? 그러니까 대 안에, 대 안에 뭐예요? 도로죠? 어디에 있다고? 큰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큰 거. 이해하시죠 이거? 아 이거 이해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뭔지 몰라도 뭐가 나오면 안에, 부인이 아니라 뭐라고? 안에. 아내가 나오면, 아내가 나오면 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어? 큰 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예컨대 우리가 저기 무슨 뭐 이 어디 이거 뭐 울산 같은 데면 현대자동차 같으면 옛날에 무슨 극장 가면 대한, 요새도 대한뉴스, 요새 극장 가면 이거 오래돼 갖고 대한뉴스 같은 거 해요? 시작할 때? 요새 안 해요? 아니 제 나이에 극장 가는 것도 이상한 놈이지. 그렇잖아요. 혼자 극장 가는 것도 이상한 놈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여튼 아니 그래서 주어 식구끼리 가면 저는 싫어 갖고. 집사람하고 애만 보라고 그러고 저는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산책하는 게 더, 그게 더, 왜냐면 지금까지 배운 것도 많아 죽겠는데, 그거 소화시키면서 뭐예요? 머릿속에 반복하는 것도 중요하지, 아, 그걸 또 새로운 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이제는 이게 내리막길이지, 오르막길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자, 어디, 이 현대 뭐예요? 중공업 뭐 이렇게 공장 있죠? 공장 안에 막 사람들 막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왔다 갔다 하잖아 지금. 이건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도로가 아니라는 얘기. 무슨 용지라고 이거? 공장 용지다. 공장 용지. 거기 또 보면, 자 도로에 보면 도로에 바로 위위 그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뭐라 놨어요?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 부지 나오죠? 출처보세요.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 어디 안에 있어요 지금? 고속도로 안에 있죠? 고속도로 안에 있는 휴게소 그 건물 있잖아 지금. 지목이 뭐라는 얘기니까. 그 지목이 뭐예요? 고속도로, 이렇게 고속도로에, 이 고속도로에, 이 휴게소, 이게 휴게소 있잖아요, 휴게소. 이 부지 지목이 뭐예요? 그러니까. 도로에, 도로. 어디 안에 있는 거야, 지금? 큰 거 안에. 이건 안 까먹겠죠? 이건 이제 벌써 이제 지목 중에서, 28가지 중에서 이 기본적인 걸 해결한 거예요,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거. 자, 또 그게 어디 나오냐면, 자, 넘겨보시면, 어디에, 거기, 253페이지 맨 위에, 253페이지 맨 위에 보게 되면 사족지가 나와요. 거기 이번에 두 번째 다만 나오죠? 어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의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의 지역 안에 동그라미 안에. 어디 안에 있어요, 지금? 이 학교 안에 있는 그 유적 있죠? 그래서 시험지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거기 그 청주에 가면 그 속리산 있어요, 속리산. 법주사 있죠, 법주사. 속리산 법주사에 가보게 되면 법주사 안에 그 쌍사자 있죠? 석등, 돌 모양으로 석, 사자 모양으로 석등을, 석등, 이렇게 이게 이 석, 이게 석등을 뭐예요? 등을 만들어 놨는데 이 등이 뭐예요? 등을 받치고 있는, 이 받치고 있는 게 이게 쌍사자 모양으로 이게 돌이 받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쌍사자 석등이야. 이게 뭐예요? 사적인데 이게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법주사 안에 있는 거예요, 법주사 안에. 그 법주사가 절이니까 이 지목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종교용지예요, 종교용지. 뭐라고? 종교용지다, 종교용지. 교회가 지목이 뭘 것 같아요? 종교용지라니까. 종교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요. 그 종교용지라니까. 갑자기 그림 한번 그리고 싶다. 절벽에서 이게. 종교용지예요. 그러니까, 어디 안에 있다고? 절 안에 있으면 그게 종교용지고. 학교에 같은 데 보면 학교에, 어느 학교에 가보니까 거기 고인돌 사적지가 있어요. 그 지목이 뭐예요? 학교래니까. 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서, 자, 시험 문제 이런 거 나왔어요. 그 비행장 안에 있는 골프 연습장이야. 이 비행장이 잡종지야. 비행장. 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 다 잡종지. 전다, 감옥임, 과수원, 뭐예요. 목적이 이게 아니겠나. 비행장, 뭐 군부대 같은 게 다 잡종지예요. 그러면 비행장 안에 있는 그 골프 연습장은 어디 안에 있으니까? 비행장 안에 있으니까 그냥 잡종지니까. 여러분 운전면허 땄죠? 그 자동차 운전하고는 지목이 뭘 것 같아요? 자동차 운전학원 가서 땄을 거 아니에요. 야매를 땄어요? 아니죠. 운전학원 갔죠? 거기 지목이 이게 잡종지예요. 하여튼 뭐 모르면 다 잡종지라고 나중에 생각하시면 돼요. 물어봐서 모르면 뭐라고 그냥 잡종지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뭘 해결하자? 따라해보세요. A 안에 B. A 안에 B. 다시 A 안에 B. A 안에 B. A다. A. 그래. 그것만 일단 오늘은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좀 쉬었다가.